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진행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핀마이크가 잠깐 떨어졌어요. 예, 지금 다시 부착을 했고요. 지금 형광등이 약간 비쳐서 갑목 부분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예,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할게요. 낮에 제가 좀 밀린 상담을 했고요. 1월 2일까지 지금 상담 약이 꽉차 있어가지고, 성수기잖아요. 이제 12월 연말부터 해서 아마 입춘 전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상담 일이라는 게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도 좀 사람들이 신수? 이런 걸좀 많이 보시는 타임 때는 상담이 좀 몰릴 때가 있거든요. 안 들어올 때는 또안 들어올 때가 있고 약간 기복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좀 피곤해서 아까 운세 작업을 일찍 못하고 잠깐 골아 떨어졌는데 꿈을 좀 신경을 꿨거든요. 밥솥에 제가 압력밥솥을 썼어요. 일반 전기밥솥 말고 이제 압력밥솥이 파란 불꽃을 내면서 폭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꿈에 제가 실제 키우는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대복이라고 강아지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밥솥이 탁 폭발하려고 하는 거를 온몸을 던져가지고 입을 콱 하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해칠 뻔한 건 아닌가 꿈에서 막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꿈을 딱 깨고 깨가지고 아, 말도 좀막 헛나오네요. 강아지한테 미안하다고 아까 고백하고 왔어요.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아, 대보가 미안해라고. 파란 불꽃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막 파라라라 나오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집 날아가잖아요. 밥솥 폭발하면. 자, 어쨌든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볼게요. 오늘 이제 양력으로는 마지막 날이지만, 예, 계속 이제 사주 절기는 이어지죠. 예, 지금 아직도 또 병자월이고. 1월 초가 되어야 이제 병자월에서 정축월이 바뀌죠. 그래도 아직은 만세력 상으로는 기회라고 제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영상 앞부분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제 동지 때부터 경자는 기운이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은 아직은 멀었죠. 그래서 기회라고 저는 기둥을 적을 뿐입니다. 자, 오늘은 임수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한번 천간글자를 또 적어볼까요? 네, 어쨌든 기해년에는 지금 하반기라서 임수의 기운이 세져 있고 또 이제 병자월의 자수니까 임수가 10일, 이건 지났죠. 그리고 저희는 계수 20일. 요 그간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데, 계수 20일이 이 자수라고 하는 이 포장지를 샥 하고 벗기면은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내면적으로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 요거 보시면 되세요. 예, 운세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이죠. 편재. 그렇습니다. 편재라고 적고 기토죠. 기토는 관이죠. 근데 음력이 다르니까 요거는 정관. 그쵸, 정관이라고 적죠. 그리고 이제 해자축에 해자가 또 요렇게 수니까 같은 그룹이 되겠죠. 예, 요거는 비견. 네, 그럼 자수는 겁재. 이렇게 적고 이제 임목이죠. 임목은 뭡니까? 임묘진. 봄의 글자죠. 그렇죠. 초봄의 글자죠. 초봄의 글자는 임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됩니까? 이건 목이잖아요. 식상이죠. 네, 식신이죠. 예. 아까 제가 계절 언급드렸잖아요. 그 계절대로 이제 환경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해자축은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임수가 이제 기운 자체가 거리낌이 없죠. 걸럭지가 되죠. 얘는 뭡니까? 제왕지가 되죠. 걸렁 제왕 쇠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고. 그럼 임묘지는 그 다음에 오는 글자죠. 그쵸?
걸럭 제왕 세 다음에 병사묘. 병지가 되죠. 얘는 봄이고 얘는 겨울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걸럭 제왕 병지 이렇게 되겠죠. 요 임수의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각 기둥별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시간은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한번 또 들여다 볼까요? 전체 에너지. 오늘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우리나라 안에서 저희는 살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이 영상 보시는 교포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은근 피드백 와요. 예전에 상담 받으셨던 분들, 뭐 캐나다 사시거나 호주 사시거나, 저기 어디야, 지금. 가끔 이렇게 카톡 오거든요. 카톡이나 이제 중국 계신 분들도 위챗 와요. 위챗 쓰시는 분들. 저 요즘 QQ는 안 쓰고 위챗을 쓰는데, 뭐장 보러 갔다가 일진이 맞았다 이렇게 주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저희 나라가 시간이 빠르니까. 뒤에 이제 막 피드백이 오죠. 날짜가 조금 늦게 지나가니까. 임수가, 요렇게 지금 되면 근무하실 방향이니까요. 이게 이제 오전 타임이 될 거고, 뒤에 일하고 시가 이제 뒤에 타임이니까, 하루의 일진으로 보게 되면은 얘들은 뒤에니까 이제 오후 타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물이 센 분들 같은 경우는, 일간 상관없이, 예, 오늘 임수의 영향을 좀 세게 받으실 것 같고, 특히 불일간, 뜨거운 분들 있잖아요. 조열한다거나 이제 좀 물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오전이 좀 순탄하지 싶어요. 그런데 물이 많아서 버거우신 분들은 오전이 좀 힘드실 것이고, 오후에는 좀 나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흐름을 볼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 안에서 전체적으로 겪는 기운을 봐서는 에너지가 지금 겨울에서 축만 없을 뿐이지 축을 불러오거든요. 허자로 축을 불러요. 해자축인데 지금 축이 없죠. 근데 인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제 주장이에요. 이렇게 축을 불러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에서 목으로 넘어가는 큰 운동이 벌어지니까 오늘은 웬만하면은요. 일찍 아마 다들 일을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없지 싶은데, 오후로 넘어갈 때, 일찍 근무 끝내시고 나가시는 분들, 특히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 또 비행기 타신다거나, 크게 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심조심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이게 축이라고 하는 게 응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으로 넘어갈 때큰 힘이 움직이게 돼요. 거기다가 임수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건수로 저는 보는데 촉촉한 물이 아니고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자체가 오늘은 좀 사건 사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건 사고가 있지 싶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너무 차가 많이 가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좀 자주 휴게소 들어가서 쉬어주시고, 정체 구간이 있다면 그것도 좀 염려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31일은 아시죠? 해시까지가 31일이니까, 물론 이제 개인운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요큰 흐름 봐서는 요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날씨 보듯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집 외출하실 때 가스밸브 다 잠궈졌는지 보시고, 인덕션 쓰시는 분들은,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전기를 다 이렇게 좀 차단하고 나가세요. 좀몇 시간 동안 집 비울 일, 뭐, 연말이라서 오늘 송년회 모임이 있다. 근데 고양이를 키운다거나, 저처럼 강아지를 키워요. 요즘은 거의 단독주택에서 안 사시고 다 가정집이 다 붙어 있죠. 막 3층, 5층 이렇게 밑에는 필로티 구조로 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 같은 거좀 차단하시고 여기 적을게요. 예, 전기 차단하시고 가스 밸브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차 요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예,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안 보시려고 갑목하고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쳤거든요. 갑목일간입니다. 갑목분들은 오늘 편인이 걸록지에 놓인 날이에요. 걸록이거든요. 이 인이 힘이 이제 좀 세지죠. 힘이 세지는데 뭐 계약이라던가 혹은 약속이라던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무난해요. 오늘 갑목분들은 12월 30일을 넘기면 안 되는 어떤 기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시고 또 성사도 아주 매끄럽게 되시기 때문에 오늘 갑목분들의 하는 일 자체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을목입니다. 을목분들에게는 정인이 제왕지에 놓인 날이에요. 약속이나 계약 등을 본인이 이렇게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이제 본인 고집대로 좀 이렇게 자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융화나 친화력은 좀 떨어져요, 오늘. 융화가 잘안 돼요. 왜냐면 이제 을목분들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 눈에는 좀 모관한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지적이 들어오거나 을목분들 위에 상사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라고 이렇게 지적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아래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감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관찰시키는 건 좋은데 본인 주장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 좀 모나지 않게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을목분들은 대화에 유의하시라. 요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에 물이 들어왔죠. 이게 편인이고요. 편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 잘못 드렸잖아요. 예, 병화가 오늘 어떤 날이 되냐면 관성이 들어왔어요. 이게 병화가 편관이 장생지에 놓인 날인데 관이 장생지에 놓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편관이라서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장거리 이동하시는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 단속 좀 하세요. 이게 집에 뭐 강도라든가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나쁘게는 혹은 이제 밖에 나갔는데 시비수가 좀 들어올 수 있어요. 대립하시는 운,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 사고 말고도 병화분들이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든요. 감기, 독감, 또장 트러블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좀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깥 음식 드시지 마시고 집에서 해 드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병화분들은 음식 같은 거 조심하시고 장염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병화분들은. 그리고 요거 정화분들은 오늘 어떤 운이냐면 정관이에요. 역시 관인데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관이 이제 사지에 놓였죠. 요거 정화분들 생각이 또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 특히 정화분들이 남자분들이시라면 이게 자식 운이 오늘 좀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식이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자식한테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게을러지니까 자식분들이. 또 자식이 없는 그냥 일반 싱글 정화분들. 그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획이나 약속이 또 취소될 수가 있고요. 또 결혼하신 여자분들이 볼 때는 이 정관이 남편이나 혹은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화의 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생각도 많아지고 연달아서 어떤 일정이라든가 거래 부분이 캔슬이 되거나 보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화분들은 조금 이제 연말이 있기도 하지만 의기소침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토 볼게요. 무토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가요? 무토가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재성이 되죠. 재성이 이제 편재가 장생지에 놓인 날인데, 금전 수입 같은 경우는 좀 자잘하게 들어와요. 뭐 쿠폰 뭐 이모티콘 아니면 이제 선물들 모바일 상품권 같은 거 그런 것도 계속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장거리 이동할 수 있거든요. 무토분들 오늘 금전 수입이 또 자잘하게 들어온다 말씀드렸고 이성 간의 어떤 데이트 약속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장거리 또 이동하시니까 어디 멀리 또 놀러 갔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토분들 좀 기쁜 날이고요.
이제 기토 볼게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인데 정재예요. 정재가 사재도였어요. 금전이 오늘 나가는 돈만 계속 나가요. 수입은 없어요, 거의. 예. 미리 돈이 들어왔거나 이제 앞으로 돈 들어올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오늘 일진이니까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진짜 펑펑 나가기만 나가요. 또 여행 계획 잡아놓으셨다거나 고향 갈 계획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발이 묶일 수가 있어요. 취소되거나 교통편이 취소가 된다거나 중간에 어떤 뭐그 교통 체증 현상 같은 건 앞에 거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있는 위치에서 발이 묶이거나 다시 원래 장소로 되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 볼게요. 경금분들은 오늘 식신이 이제 절제 놓인 날인데 기존에 어떤 계획이나 활동 방향을 좀 바꾸시게 될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부터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을 예로 들자면 여행길에 A루트를 내가 다니기로 했단 말이에요. A루트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이렇게 쫙 가기로 한게 있는데 사정이 생긴 거예요. 거기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다거나 그래서 B루트로 급하게 변경을 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 중인 일의 어떤 계획을 중단을 하고 다른 걸로 바꾸게 되는 게 오늘 경금 일간분들의 전체 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상관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지고 해야 하는 일을 그냥 미루는 게 아니라 며칠 뒤로 기약 없이 막 미뤄요. 원래 해야 되는 일정이 빡빡한데 신금분들 원래 좀 자기에 대해서 좀 약간 타이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좀 차일피일 미루시게 될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나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작 내가 할수 있는 거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거나 내가 전혀 할줄 모르는 분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손을 놔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 볼게요. 임수분들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고 비견이 병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족이나 어떤 친구 사이를 이제 비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이게 연민도 생길 수 있고 또 약간 짠한 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정말 이분들한테 잘해줘도 임수 입장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좀 힘이 들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 친구분들이 오늘 병재 놓였으니까 감기에 걸려 있다거나 건강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가를 내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계수 보겠습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목욕재에 놓인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좀 가식적이라고 본인이 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유난히 심해요. 특히 연말이라서 인사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직장 다닐 때 조금 은근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의례적으로 속마음을 숨기고, 나한테 건네는 말들 자체가 유난히 거부감이 생기고, 아, 너 그런 말할 거면 그냥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계수분들이 탁 하고 튀어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마음과 몸을 분리하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또 12월 31일 해봤는데, 영상 편집하고 올라가면 아마 새벽 시간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예, 아직은 이제 절기상으로는, 예, 아직 기해년이긴 한데, 기해년 운이라고 제가 기둥 적어놨긴 한데, 영상 부족하지만 참 응원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양력 1월 1일 운세도 제가 또 제작해서 올릴 거고요. 다른 영상들도 차례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